21번째 주황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의 연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 웹 내에서 모든 그레이드는 다 ABC와 ABC 간의 교환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ABC 각각의 기저자산이 다른 ABC들 간의 교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기저자산, 피아트 커런시 외의 기저자산으로서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혹은 담보권, 저당권이 그 해당 기저자산으로서 ABC를 발행하기 이전에 갭에게 이전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ABC를 발행하겠다. 그러면은 내 집에 대한 담보권을 ABC 갭에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갭으로서는 발행된 ABC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모든 그레들은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돈을 주는 사람의 디지털 서명만이 중요하죠. 프라이빗 키지만 중요한데 우리 ABC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방에 다 서명이 필요해요. 왜냐니까 둘 다 판매자이고 둘 다 구매자잖아요. 그렇죠? 둘 다 돈을 주는 사람이고 둘 다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돈을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니까 종류의 블록체인에서 어떤 돈을 송금하는 사람, 하는 사람의 프라이빗 키가 또는 디지털 시그너처, 디지털 서명.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그너처라고 하는 말이 더 낫겠네요. 시그너처가 중요하고 받는 사람은 나중에 주는 사람이 될 때만 그 서명을 자신의 서명을 요구하죠. 요구하는. 그러니까 받기만 할 때는 받는 사람의 디지털 서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ABC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ABC에서 모든 거래의 양방은 동시에 주는 사람이자 ABC의 송금자라고 할까요? 송금자이자 수취자입니다. 따라서 양방의 디지털 시그너처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거래가 체결되기 위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모기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이 아니라 내가 소유권을 갭에 넘기고 그것으로서 어떤 ABC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는 그 소유권이 갭에게 아예 기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기지 담보권을 설정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ABC를 발행할 때는 그때는 일종의 담보 대출과 같죠, 그죠? 이거는 한마디로 모기지 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적용돼야 됩니다. 이자율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가 발행한 ABC에 대한 이자 나중에 상환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모기지를 저당권을 회수하려고 할 때는 적절한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갭에게. 왜냐하니까 이건 담보대출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자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 수입은 갭에게 기속이 되죠. 그러니까 갭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ABC 잔고를 가지고 있는 ABC의 소유자들에게 이 이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갭 그 자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만약에 어떤 이 기저자산의 시장가치가 사전에 정해진 비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의 시장가치가 대출 시점에 비해서 70% 이하로 떨어진다, 뭐 8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길 경우에는 클리어링 절차, 청산 절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각을 하고, 그리고 그 매각된 대금을 피아트 크런시,
국제화폐로 전환한 다음에 이것을 개발의 풀, 머니풀에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and added to the money pool of get. 그리고 동시에 만약 CAPE 같은 경우에는 이 모기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ABC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CAPE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일정한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은행이 그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Reserve of Payment, 지불 준비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갭의 ABC 잔고를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 1억 립이다. 1억 립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3천만 립을 지불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7천만 립으로서 대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때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바로 ABC 오너들,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분이 되죠. 요게 이 배분되는 수익이 바로 Interest Revenue of Owners가 됩니다. 도저 레버니어 아 become 더 인트레스트 레버니어 오버 밸런스 오너스 ABC 밸런스 오너. 저축 보통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은 이자가 붙게 되죠. 1억 같은 경우 현금 1억을 보통 예금으로 넣어두게 되면 제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10,000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자 붙는 것이 1억을 평잔 1억을 유지했을 때 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긴 합니다. 만 몇천 원 정도가 그 이자로 증가되었던데 그렇게 이자가 증가될 수 있는 이유가 은행에서는 지불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내 통장 잔고 중에 일정 비율을 대출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수입을 올리고 그 대출 수입을 올린 것 중에서 은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직원들 급이라든가 자산들의 상각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재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또한 은행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빼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를 그 은행 보통 예금을 가지고 있는 계좌주에게 이자로서 지급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 ABC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Interest Revenues of Balance Owners ABC Owner shall be much higher than normally normal banks. 도즈 오버 해야 되겠네. 도즈 오버 노멀 뱅커스. 그러니까 ABC 갭이죠. 갭의 오버 갭이라고 그래요. 갭의 ABC 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자 수익은 일반 은행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는 갭에는 고정자산이라든가 임금비가 안 나가죠. 그죠? 주주들에게 대한 배당은 나가요. 배당은 나가지만 주주 배당과 그 은행의 임직원들 자산 상각 비율은 1대 9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100을 벌어들인다면 그 중에 90 정도가 은행의 직원들과 자산을 사고 또 감가상각하고 하는 그 비용으로 나가고 1 정도가 해당 은행의 주주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통상 1대 9 정도로 보는데 뭐예요? ABC 같은 경우는 그 9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의 은행에 비해서 최소 10배 정도의 이자율이 지급될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Theoretically, the former will be 10 times more than the latter. 그러니까 ABC 오늘 계좌주의 인터넷 수입이 일반 은행의 어떤
똑같은 피아트 크런시입니다. ABC도 피아트 크런시를 백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노멀 은행들도 피아트 크런시를 계정에 가지고 있죠. 국주화폐. 둘 다 똑같은 국주화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BC의 경우가 이자가 은행 일반적인 은행에 비해서 10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윌비라기보다는 캔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캔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실제로 10배까지 높아져 버리게 되면 금융시장이 완전히 교란돼 버리게 되게 되죠.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아마 조절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기존의 어떤 은행들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상의 과정, 이러한 과정들은 autonomously 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개입해서 직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